설렌다는 것은 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. 네. 설레는 마음, 아가씨 마음. 네. 아가씨. 네. 그러니까 설렌다는 건 난 아직 아가씨야. 그렇지.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저도 어느 때 갑자기 마음이 설렐 때가 있어요. 누구 보고 설렜어요? 저 김현우. 아, 김현우님을 가르십니다. 김현우님 인기 많네. 정혜수님은 그러니까, 아까 설레는 상황이 있으면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얘기했는데 근간에 뭐 이렇게 설레기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? 가끔? 가끔? 지나가다가 정말 멋있다? 멋있다. 근데 분위기가 보여요? 참 멋있다? 분위기가 멋있다? 예, 그러니까 외모를 잘생긴 것보다는 네. 그 풍겨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예, 그런 부분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점프가 좀 멋있다. 아니면 가디건이 참 멋있다. 옷 스타일이 참 멋있게 입으셨구나. 그러면 저런 스타일로 우리 남편한테 한번 꾸며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. 그만하세요. 두 분께 그러면 물어볼게요. 설렘을 주는. 설렘을 주는 이성이 순간적으로 이제 반대 설렘을 주고 있어요. 네네. 그 이성이 와서 차 한잔 하자고 하면 어머 떨려. 살아있는 거예요? 나 이게 살아있어요.